마켓 무버입니다. 애플이 다가오는 9월 9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핵심은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는 첫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10월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아이폰이 아닌 그냥 아이폰을 썼던 유저들이 대거 이동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챗 GPT를 접목한 음성 비서 시리즈,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똑똑한 시리의 경우에는 내년에나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 서비스가 좀 늦어지면서 AI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기대치를 좀 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상반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애플은 하반기 아이폰 16 시리즈 출하량을 목표를 최소 9천만 대 이상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작인 아이폰 15 대비해서 10%가량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서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이노텍입니다. 아이폰 16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전체 매출의 비중이 80%가 애플향을 넘을 정도로 애플의 의존성이 큰 회사입니다. 관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폴디드 줌이 확대 적용되면서 카메라 모듈의 평균 판매단가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폴디드 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 모듈 대비 가격이 3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영업이익 200억 원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H 역시나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인데요. 아이폰 16형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 RF PCB를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의 경우에도 관련주로 엮입니다. 자동 초점 장치 AFA와 손돌림 방지 장치인 OIS 부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최근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16 사상 첫 AI폰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얼마나 똑똑한 모습을 보여줄지, 얼마나 매력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관련주의 주가 향방도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시장에서 2.8% 하락세,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는 오늘 1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연이어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성세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저점 매수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20선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살짝 지금 터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20선 자리까지 좀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최근에 실적도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냈는데 올해도 전년도 실적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향후 좀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이번에 8월 카지노 매출액이 8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1% 정도 증가가 되었고 또 8월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해 이 카지노 드롭액이 6,675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3.1%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일본 VIP 드롭액 증가세가 좀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좀 일본이 이 주말과 이어진 공휴일이 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행 수요 및 카지노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파라다이스가 단기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증시가 좀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파라다이스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 200원 정도 더 조정 들어오면 한 11,00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좀 20선 위에서 거래량이 한 전일같이 좀 강력하게 터졌을 경우에는
20선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상승력은 12,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재차 상승이 나올 경우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좀 보실 때 조금 더 길게 노리시는 분들은 2차적으로 대략 한 13,3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파라다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입니다. 오늘 주가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6% 가깝게 하락세 2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만큼 좀 조정이 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제 애플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아이폰 16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발표를 9월 10일 하죠. 그리고 출시는 9월 20일부터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수혜주로서 LG 이노텍이라든가 BH라든가 자화전자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물론 어제부터 해서 어제 오늘까지 해서 이틀 연속으로 좀 낙폭을 좀 키우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작년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총 판매된 개수가 7,500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천 대에서 대략 1억 대까지 판매가 될 거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주문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뭐 지금 LG이노텍 뭐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 때문에 좀 내려온 거지 동사의 어떤 상승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 사라지거나 모멘텀이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오히려 지금 LG이노텍이라든가 그리고 BH도 마찬가지로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 중국의 하웨이의 폴더블 3단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웨이는 기대감이 없고 애플의 아이폰은 기대감이 있는데 모멘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오로라입니다. 1% 하락세 5,4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박정재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로라 캐릭터 왕금이 캐릭터 컨텐츠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90억인데 이 회사의 2분기 현금성 자산이 232억이에요. 충분히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자산 가치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현재 자본총계가 1,4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빠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지난해 6월 미국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 메이어를 인수를 하면서 지속적인 외형 확장도 이루어내고 있고 또 많은 유명 IP 자산이 있습니다. 그 유후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돼서 전 세계 반영 중에 있고 산리오 캐릭터즈, 카카오, 라인, 푸바오, 핑크퐁, 아기상어 등 다양한 많은 IP 자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오로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